반갑습니다. 마루 박사 안상균입니다. 인테리어 준비하시면서 원목마루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브랜드를 보고 보실까요? 가격을 보고 선택하실까요? 인테리어 사장님들이 이 제품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보통 구매를 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원목마루를 구매하실 수 있는 기준을 좀 정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목마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값비싼 뭐 유럽산에서부터 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중국 수입산까지 완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서 원목마루를 생산할 수 있는 몇 군데 안 되는 제조사 중에서도 초광폭 사이즈, 넓고 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부정마루에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파케터 헤리티지라고 부르는 원목마루입니다. 부정마루에서 국내 유일, 국내 최초로 초광폭 사이즈의 원목마루를 개발한 것, 파케터 헤리티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헤리티지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기존에 막 125에 900이라는 스탠다드 사이즈가 원목마루의 줄이었다면요, 190, 그 이상도 찾는 분들이 많아지시더라고요. 폭이 넓고 길어질수록 마루에서 전해지는 그 고급스럽고 로열틱한 분위기에서 저희가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190에 1900이라고 하는 웅장한 사이즈로 갖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께가 10.5T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국내 직접 생산이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특별합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은 바로 온돌문화 아닙니까?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이 온돌문에 가장 최적화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지니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중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에서 생산되어지고 있는 원목마루 등은요, 바닥에 온돌 시스템이 고려되지 않고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아주 특수한 온돌 히팅 문화에서는 온전하게 10년 또는 그 이상을 쓰기에 적합하게 설계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부정마루에서 설계된 이 원목마루는요, 아주 특수한 바닥 히팅 시스템을 고려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10년 그 이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이 국내 제작이 가지는 가장 특별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목마루를 구입한다고 하시는 것은 평당 뭐 한 30만원 뭐 그 이상도 비용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조금 더 꼼꼼하고 소재까지 분명하고 엄선해서 골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원목마루입니다. 원목마루를 수입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제품의 단종, 제품의 변화가 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관리나 AS가 보장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조금 더 불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국내 생산, 특히 이 파케터 헤리티지는 설치를 하고 평생 동안 사용하신 동안 관리나 AS 측면에서 충분히 보증을 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강한 장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헤리티지 두 번째 특징으로는요, 엄선된 원목 단판에 있습니다. 수입되어지는 원목들을 보면은 원목 단판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A, B, C, D 등급, 뭐 E등급까지도 사용을 하는 그런 게 당연한 추세인데요. 원목에 보면 뭐 옹이라든가 뭐 크랙이라든가 뭐 범이라고 하든가 보통 C, D, E등급 정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지저분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요. 이 헤리티지에 있는 원목 단판은요, 최상급 원목 중에서도 아주 엄선된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저희가 원목 단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조금 부드럽고 섬세하면서도 깨끗한 어떤 그런 느낌을 좀 전달해주는 것이 이 헤리티지의 또 디자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헤리티지의 세 번째 특징은요, 바로 라운딩 브러쉬라고 하는 특수한 기술이 접목되었기 때문입니다. 라운딩 브러쉬 하면 좀 어색하실 텐데요, 천연마루나 원목마루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브러싱이 있습니다. 나무 표면을 엠보에를 주면서 촉감이나 느낌들을 조금 더 나무 느낌에 가깝게 하기 위한 기술인데요, 이번에 라운딩 브러싱이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는 것은요, 기존 브러싱 위에 거친 표면을 부드럽게 다듬어주고 각이진 부분들을 조금 더 완만하게 만들어지는 특수한 기술인데요, 우리가 직접 밟았을 때 보행감이 훨씬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살에 닿았을 때 촉감 자체가 아주 우수하게, 그런 기법들이 바로 이 라운딩 브러쉬가 또 접목되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리티지의 특징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을 직접 만져보고 보기 전까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먼저 이 오크 수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크 나무, 즉 창나무를 사용한 제품인데요,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고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제품이 바로 오크 수정이 되겠습니다.
강마루나 천연마루 계열에서도 가장 많이들 편안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이 오크 수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나무 색깔 그리고 천연스러운 정말 내추럴한 느낌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어떤 인테리어에서나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많이들 찾고 있는 수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티크 수정입니다. 티크 수정은 아무래도 마루뿐만 아니라 뭐 가구재나 테이블 같은 거에 사용되는 나무에서도 가장 고가, 가장 고급 수정으로 평가받는 그런 수정이죠. 이 티크 나무 자체가 워낙 희소성도 있고 티크에서 전달해주는 이 고급스러운 느낌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장 최고급으로 쳐주고 있는 그런 수정이기도 합니다. 이 티크 나무는 미얀마산을 사용하게 되고요. 가장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좀 전달해주죠. 티크에서 보여지는 이런 검은 이런 줄들이 이 티크의 가장 특징이자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무늬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티크는 기본적으로 또 유분기가 많은 나무라고 해서 방충이나 방수의 효과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가장 많이들 사용하고 또 가장 좋아하는 색깔인 이 티크 색깔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이 애쉬 나무입니다. 오크라고 불렀던 색상과 톤 차이는 거의 별로 나지 않을 정도로 이 나무 자체 내추럴한 색감은 비슷한데요. 물풀의 나무, 즉 애쉬라고 부르는 이 나무는요, 이런 결들이 아주 강렬하고 반듯반듯하고 촘촘한 이 라인 선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실제 나무다운 느낌을 전달해주기는 오크보다도 애쉬가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요. 애쉬 나무의 이 결들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을 오크를 사용하기도 하네요. 엄선된 원목 단판을 사용한다는 것을 지금 계속 보시게 되는데 아주 깔끔하고 딱 한 장 한 장 골라낸 것 같은 무늬목이 헤리티지의 정말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이트 오크, 오크라고 부르는 일단 나무 수종에다가 화이트색으로 착색을 함으로써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 공간 자체를 조금 분위기를 살려주는 그런 색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화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아예 순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크 색상에 착색을 들어가면서 조금 더 아이보리, 핑키한 그런 색감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젊으신 분들, 공간이 조금 뭐 원목마루하면 뭐 50평대만 이상 이렇게 사용하신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 좁은 평수에도 이런 화이트 원목마루를 사용하시게 되면 공간도 좀 더 넓어 보이고 기존에 있던 가구들이나 어떤 인테리어 자체의 분위기를 좀 더 살려주는 색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월넛나무, 호두나무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월넛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고풍스러운 느낌과 차분하면서도 좀 앤틱한 느낌이 고가구가 있다거나 테이블이나 집안의 분위기하고 좀 어울리는 가구들이 이 월넛과 딱 매칭이 되면요. 집안 분위기가 아주 갖춰진 것 같은, 잘 꾸며진 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를 월넛에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조금 더 올드하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았기 때문에 한참 동안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았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다시 인기를 올리고 있는 그런 수종이라고 보여지네요. 다크 브라운 애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애쉬 나무에 블랙 계열의 색감을 좀 착색을 함으로써 모던한 분위기,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라든가 아니면 좀 각이 딱딱진 특별히 군더더기 없는 인테리어를 하실 때는 이런 색깔 하시면 정말 세련되게 연출이 좀 될 것 같네요. 블랙이 아닌 조금 더 블랙 색깔, 그레이빛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펄감도 좀 들어간 것 같기 때문에 좀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것 같습니다. 타나오크를 보여드리게 되겠습니다. 타나오크, 기존의 오크에다가 다른 색깔을 가미해서 착색을 하는 개념이 아닌 색깔을 열과 어떤 연기로다가 훈연을 하면서 색감을 이렇게 어둡게 연출을 한 제품입니다. 착색은 이제 색깔을 입혔다는 느낌은 어느 정도 좀 느껴지게 돼 있는데 이런 제품은 그냥 나무 고유의 색깔처럼 느껴져요. 또 고급스러운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오크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고 밝은 느낌을 느낄 수 있다면 이 타나오크에서는 좀 더 묵직하고 분위기 자체를 점잖게 만들어준다고 할까요? 좀 젠틀한 느낌이 나는 그런 수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타나오크는 다른 수종들과는 좀 더 특별한, 차별화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무거운 색깔, 좀 넓고 뭐 한 진짜 50평대 이상의 고급 주택 같은 데에다가 들어가면 아주 멋지게 연출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헤리티지는요, 이 한 장과 한 장이 결합되는 부분에 V베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엣지 코팅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전부 다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게 또 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또 전달해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앞서 설명했다시피 라운드 브러싱이라고 하는 기법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졌을 때 이게 좀 거칠어 보이지 않았나요? 거칠어 보였던 표면이 훨씬 더 부드럽고 섬세한 어떤 그런 질감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밟았을 때 확실히 그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원목마루의 그 거칠었던 브러싱감을 한 번 더 채워줌으로써 질감과 이 보행감이 우수한 것들이 느껴집니다. 사이즈에 대한 설명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제 손 한 뼘이 200 정도가 나오는데 거의 한 뼘에 가까운 190이라고 하는 이 폭과 1900이라고 하는 제 키보다도 더 긴 그 정도의 장축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설치가 되었을 때 웅장하고 압도적인 그런 기분이 느껴지기 때문에 원목마루에 그 비싼 값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분도 좀 드네요. 자, 지금까지 헤리티지에 대해서 특징과 실제 제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목마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상이나 화면에서 보여드리기에는 그 아쉬운 부분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실제로 보았을 때 더욱 예쁘고 고급스럽습니다. 주변에 있는 쇼룸에 가셔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그 느낌을 전달받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국내 생산이라는 점에서 아주 큰 높은 만족감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나서 5년, 10년, 평생 동안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하고 보증된 사후 서비스 AS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국내산 헤리티지 원목마루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프리미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엄선된 무늬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깔끔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도 전달해 주니까요. 원목마루를 준비하시면서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걸 선택을 하실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될지 감 좀 잡히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마루박사였습니다.